차례대로 순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만의 찬양을 함께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사랑과 내를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또 인생 가운데 채우게 되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일선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되게 궁금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우리는 굉장히 큰 자들이 다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설레요. 그렇죠? 큰 자들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천국에서 아니세요? 작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 것은 사실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싶었겠죠.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큰 자 될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로마 앞좌에서 우리를 메시아로 다 구원해내갖고 진짜 왕이 되면 그 옆에 우의정 좌의정 누구 할까 그거 갖고 막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제자들의 목적이었는데 오늘도 이 질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마치 천국에 크고 작은 어떤 이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면은 많은 상을, 그래서 조그만 상을 부끄럽게 그냥 조금만 이렇게 상 받는 게 아니고 아니면 상이 그냥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상을 천국 가서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들을 좀 바라보고, 그렇다면 과연 이 천국의 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에게 상이란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있다면 큰 상과 작은 상, 상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소위 이 시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상급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시냐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 자신을 낮추고 못 낮춤에 따라 어떤 큰 자, 작은 자가 나눠진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은규도 어린아이인가? 아니지 이제. 은규는 이제 저기 청년은 아니지? 그냥 은규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한 2살 정도 그 밑에, 그냥 아주 그냥 엄마를 인식한 정도? 아빠를 인식한 정도? 상하 정도인가? 아니 상우 정도인가 되겠다. 상우, 그죠?
상우 정도.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음규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아니죠. 그럼 어린아이 가치라는 이 가치라는 헬라어는 그 어린아이 특징을 갖고 있는 그죠?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특징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자가 사실 천국에서는 다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런 거예요. 큰 자다.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자는 천국에서 다 큰 자예요. 전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죠.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차별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런 상급 그런 상의 등급이 있을 수 있음을 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린아이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호 이렇게 보면은 착하죠. 물론 착하죠. 여러분 뭐 상우 상하 이렇게 보면 착하죠. 물론 순수하죠. 물론 지금 주님께서 그런 순수하고 착한 것을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뒀을까요? 근데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베이비시터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상하 상호를 보고 있는 우리 김재정 집사님한테 여쭤봅시다. 아니구나 엄마도 있구나. 우리 엄마한테 여쭤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뭐예요? 어린아이를 깔고 안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이게 네?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더 순수하게 밝힙니다. 그죠? 자기가 배가 고프면 난리나요. 그냥 울고 떼쓰고 엄마는 아파도 밥 달라고 난리나죠.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게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게. 근데 이 상하 상호를 보면요. 엄마 아빠가 눈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난리나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난리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바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여야 되는데 그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못됐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착하세요? 아 물론 저보단 착하신데 그죠? 여러분 다 못되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엄마 아빠만을 꼭 붙잡고 있는 자, 그죠? 그 자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의존하는 자들이 여러분 상급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죠?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인데 그 은혜를 진정 안다면 우리는 상급을 논할 수 없겠죠. 그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어찌 상급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렇게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말하면서도 인간은 구원을 받으면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된 듯 교만해져서 여전히 부랴부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그런 행위와 칭찬을 상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매 순간 그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매 순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도 우린 구원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은혜가 떠나면 여전히 죽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한 일을 근거로 받겠다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칭의 뭐죠?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얻은 거예요. 성화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입게 된 거예요. 영화 뭐죠? 이제 하늘 안에서 진정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찬송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예배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부르신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자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하려요. 헬라어 과거하려요. 다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 구원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없고 하나님께 선물로 다 이루셨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것으로 상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살폈지만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불가능함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믿음이란 것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거저 값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근거로 천국에서 남들보다 상을 많이 받아서 차별을 갖고 살겠다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에서도 큰 자 되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봤는데도 여전히 그 예수를 이용해서 큰 자 되어보겠다고 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좀 큰 자 되고 싶어요. 그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좀 해서 큰 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격발시키시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고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해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내가 죽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내가 죽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상급을 챙기지 못하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만을 믿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 그죠? 믿는 것. 정확히 나오죠? 정확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말씀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썩지 않는 양식은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누구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하나님 일 할게요 한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면은 먼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구나, 나만을 믿고 있는 자구나,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예요. 나의 존재의 가능성을 부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존케 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상금이라는 것을 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와 같은 부흥한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아주 그냥 그죠?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훌륭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더 뛰어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같은 것만으로 그들은 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면 충분히 그 능력으로 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있겠구나, 로마를 초토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겠어요. 왜? 능력 있는 왕, 이 기적을 일으키는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왕,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떠나서 도망가셨죠? 숨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이 나라에서 여러분을 왕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죗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목적이.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자 인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나자 열받죠.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들이 바로 못박아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바라던 기대가 깨지고 그런 소망이 깨지면은 돌변합니다. 내 이익에 금이 가면은 돌변해요. 그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좀 진짜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런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약한 예수님, 그죠? 처음엔 강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막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 예수님, 정말 연약한 예수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원하십니까? 정말 약해 빠진 예수님.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예수님 같은 존재이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저겠죠? 아 저는 아닌가요? 하나님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약한 모습, 찌질이 같은 모습,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냥 처절한 모습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정말 능력의 목사님. 손만 대면 막 병이 나. 예? 손만 대면 막 돈이 벌려. 사업이 막 성공해. 막 병이 나고 돈도 벌리고 여러분 막 기적을 막 제가 일으켜요. 그럼 제가 그런 목사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다른 분이 그러셨으면 제가 뭐 그러셨나 이렇게 수요일에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시는 우리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죠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좋겠어요. 정말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팍 나타나서 내가 장난친 거야 얘들아 하면서 난 원래 쎄. 그래서 로마 니네 다 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야 나 따랐던 열두 제자 니네 다 왕대 따르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나라를 그럼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예수를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 원하시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병 고쳤다. 누가 뭐 무슨 뭐 가면은 막 어? 안 들어서던 애도 들어서면 된다.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런 목사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미래를 다 말해주는데 가면 네? 예언. 그냥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크지요. 치유 집회 막 하고 막 이런 교회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왜? 이 당시에 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했던 거 바라고 싶은 거 얻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니까 다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예요.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 이용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하는 분들은 예수님 어차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분인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런 말 하면 아, 저를 너무 모르시고 목사님. 아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쳐버립니다. 그런 우리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안, 그렇게 아닌 척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 그럼. 그렇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한번 보시죠. 강도. 강도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딱 옆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어떻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셋이 너나 나나 사실 갔대. 근데 그 예수에게 보니까 보통 우리 옛날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면 3일 정도 인간들이 살았다고 3일. 십자가에 3일. 조금씩 피가 빠져나와 그럼 폐 분기차고 고통이 있어서 근육이 끊어지고 하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처참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다 반역자들. 그러니까 거기 달리는 사람들이 다 반역자들이에요. 사실은. 강도 이렇게 말했지만. 근데 옆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한 3일은 버틸 것 같은데 예수는 이렇게 보니까 한 5-6시간도 못 버틸 것 같은 모습이야.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처절하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있어요. 근데 그 예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만약에 둘이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야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너 끝이야. 너 천국 갈 때 날 좀 기억해달라고 좀 말 좀 해봐 나한테.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만약에 그랬다면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모습을 한번 봐 예수야. 어? 네가 나보다 더 못하거든 지금? 네가 더 빨리 끝난 것 같아. 근데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 연약한 예수, 그 처절한 예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 이 세상 가운데 힘이란 것은 다 빠지신 예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수. 근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믿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가 나 믿으면은
내가 너 건강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예수 맞아요. 그런 예수한테 가셔야죠. 그게 이 세상이 원하는 예수니까. 지금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을 얻은. 그죠? 만사형통. 일치월장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 한번 믿어봐요. 안 되는 것도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 원하죠. 진짜 십자가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가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진 진짜 힘없고 진짜 약한 그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인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는, 그렇죠?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인데 그 처절한 십자가 그 전할 때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십자가를 얘기하시잖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예수 원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킬 땐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하면서 다 흩어졌거든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몇 명이 됐건 상관치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 부인의 절정을 달리고 계신 그분.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이 또 나에게 체결되는 그 복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점점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자리고 예수만 나는 자, 예수만 의존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이런 강도들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강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강도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우상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과정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을 내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또 넘어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하시죠. 일을 아니할 자라도 그냥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이 뭐래요? 의래요. 여러분이 뭔가 해서 의를 갖다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의예요.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뭐죠? 바로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거. 인본주의가 요구하는 인간의 행위로 근간을 삼는 것들이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로 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착한 행실, 도덕, 윤리적인 행실, 말씀 지키는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의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려는 것. 그자들은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뭐로 여긴다? 빛으로 여긴다. 빛. 빛이 빛나는 빛이 아니고 빛. 우리가 빛없다 할 때 빛. 그 빛으로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 빛을 갚아나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갚아나갈 때마다 뭐예요? 그런 데가 떳떳해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리고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상 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건든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는 나를 갖다 떳떳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데 죄된 인간들은 내 행위를 내용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달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세상이죠. 그 예로 누구 얘기를 하죠?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죄된 인간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얘기를 통해서도 자식에게 칼을 꽂는 그 믿음을 행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상급을 받자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삭까지 아들까지 죽이는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네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그림이 그 이삭을 죽인 그 그림이 이삭을 죽인 게 아니죠. 이삭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이 여러분 그런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를 죽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림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그죠? 인본주의가 뭐죠? 인본주의. 인본주의. 간단히 말해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도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막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내가 도울 수 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죠. 내가 도와드릴게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니 상 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행함은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될 행함이죠. 상을 받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언약을 이을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한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이면, 얘를 죽이게 되면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 살려야지 왜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상 받는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어 그러시는데 아예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행해서 거룩을 쌓아서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받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고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행해서 뭔가 나한테 자랑을 갖다 함께 챙기고 내 영광을 갖다 챙기고 싶어 보겠다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되어버렸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실 이 모리아산 사건 전까지 아브라함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열심히 자신의 씨를 보존하고 후손을 이으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부인도 팔아먹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씨를 이으려고 했다. 그렇게 자랑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손해보면서도 자신의 부인을 파는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그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의 죄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내려다 놓으시고 이삭과 어린 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 약속, 내 그 언약은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네가 날 도와서 너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삭을 대신에 죽어야 될 저 어린 양 그 십자가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맞아요 주님. 하나님의 언약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말린다고 이루어지고 안 말린다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님을 주님 이제 깨닫게 되었네요. 그 언약은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때 내 행위, 그죠?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에 의해서만 성취되네요 주님. 그게 체휼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나오겠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하고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예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음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핀 로마서 4장의 저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은 굉장히 좀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치되는 게 아니고 사실 똑같은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행함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인간이 정해놓은 그 일을 못하는 그런 믿음은 가짜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행함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자기 행함이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다 깨져버리고 아브라함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일하심만 그 예수의 역사만을 온전히 의존케 되는 그 행함 하나님 그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움이나 지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습니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 육이 못 박히는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거절받은 인간이 상을 달라 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겠죠.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논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산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상급이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들을 추적하셔서 끝까지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내가 네 상급이야. 내 안에 있는 네가 상급이야. 네 안에 있는 내가 상급이야. 여러분 그 상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 위에서 성취가 되는 거고 나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테틀레스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모리아 산에 준비해서 죽이시는 것이네요. 그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은 자임이 깨달았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다 받았는데. 그죠? 누가 상급이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급이세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아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일어나시며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나라 한 대리문씩 품꾼들과 약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주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주 제9주에 또 나와도 같이 하고 제10주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처럼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라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을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싹쓸들어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죠. 그럼 지금 이 비유가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각각 다른 시간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저녁에 와서 잠깐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율법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열받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습니다. 솔직해서 좋아. 이게 어떻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이 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야 죽인. 놀면 어떻게 되나고? 그렇지. 제가 설교에 써놨는데 놀면 친구들이 다 굶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나중에 설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빠가 놀면? 그치. 근데 주인이 놀고 있는 그를 갖다 어떻게 일하라고 불렀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이제 밥줄이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살게 됐어요 안 살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들은 은혜를 받아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그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공부 끝내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금융회사인데 500대 1이었어요 그때. 500명 응시인 혼자 뽑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독종 같은 애라 전 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성재인데도
그날 그냥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이제 회장이랑 회식을 신입사원이랑 했대요. 이렇게 신입사원 되는 거 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대 1에 딱 뽑아줬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예? 네? 아, 저 같으면은 정말 감사했겠어요. 500명 중에 한 명 뽑혔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찌 나 같은 자를 뽑아주셨어요? 얘가 교만해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질문 있는 사람 해보라고 회장이 딱 나왔어요. 손을 딱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회장님, 어느 정도 일하면 공급이 오릅니까? 진짜, 아유,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교만하다. 뽑아주면 감사하고 다니지. 그때 회장이 뭐라고 그랬대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 만큼 빠를 것이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면 너는 그대로 있겠지. 얘가 뭐라고 그러고 앉은 줄 아세요? 거기다 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겠네요. 지금 그 모르는 게 아니 그 얼굴 모르는 게 진짜 교만하죠. 저는 빨리 얘가 좀 이런 교만해서 좀 떨어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우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말 배짱도 좋다 그러지만 정말 이건 인간들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취직시켜줬으면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형님 제 제자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이 저를 받아준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서 실력이 늘었어. 언제 그랬다는지 선생님이 나랑 동급이야. 선생님 너 이렇게 해? 그래도 아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토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은혜는 어느 때까지 잊은 채 하나님이래. 선생님과 동급이 돼갖고 서로 토를 달고 하네. 제 제자들 맞잖아요. 처음에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할 때는 무슨 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열심히 가르쳐서 좀 됐더니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혼내도 아무 말도 못하던 것들이 지금 혼을 내면 바락바락 대들이죠. 싸가지 없는 것들. 진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래요. 참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자 딱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밖에 놀는 게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그 주인, 그 주인은 은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셔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은혜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한 것 자체가 나중에 대나리언 안 줘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잘 보내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은 거 줬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저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아, 저 같으면 불평불만 쏟아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자들이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쫄쫄이 굶고 노는데 불러와서 먹을 것이고 점심도 줬지 않았을까요? 나 이럴 때마다 다 챙겨줬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 대나리온만 줬을까요? 그 포도원 안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그죠? 다 때가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루가 천둥하고 천우가 천년이 하나 하루 같은 거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여러분 다 부르시고 여러분 은혜로 매 순간 입혀가시고 채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는데 나는 여기 먼저 왔는데 제 늦게 온 애보다 많은 일 했으니까 상급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고 뭔가 그 은혜가 겪어야 되고 나온 일들이 있다면 그 자체도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목사라고 아, 제 인생 다 하나님 팔아서 저는 헌신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천국 가면 이 목사인 저는 더 큰 상급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도 죽이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셔서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만큼 죄덩어리예요 제가. 매 순간순간 내 이익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왕같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저를 끄시고 이끄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창 주세요. 나 목사 있으니까. 아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부르심과 이 믿음을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가 있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싸가지가 있는 백성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은혜 위에 은혜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감사한 자들 이끌어 가세요.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가리시고 덮으시고 끌고 가세요. 그 은혜 안에 우리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감당할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끝나는 사람들도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같은 건 뭐예요, 목사님? 네? 문화. 충성대의 마켓더니 열 보울을 주고 다섯 보울을 주고 이 보울이 달라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상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갖다 줬다고 그러죠? 어떤 자에게는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뭐죠? 엑수시야? 엑수시라는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엑소시아. 근데 그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권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 권세들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여러분 전체가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비유에서 뭐예요? 이 문화가 문화로 우리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문화로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데 문화로가 우리 성경이 좀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독일어 성경의 원문들을 보면은 문화가 주어예요. 달란트가 주어예요. 달란트가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준 문화라는 단어 달란트 문화가 동전입니다. 그것이 일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문화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준 그 은혜가 역사했다. 은혜가 일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 예수라는 상. 그 섬기는 자리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로 거저 은혜로 주신 것. 그 권세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죽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은혜 안에서 섬기는 자로 예수만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나만을 섬기는 나를 죽이시고 진정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은혜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달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걸 상이라고 생각해서 나 열 문화 남겨주세요. 상 주세요 하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죠. 나의 나는 그 순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섬기심 때문임을 아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 자신의 올바른 인식 가운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것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나구나. 그 자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이 종의 정체를 말하네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양식을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할 일을 할 한 것 한 것뿐이냐 할지니라. 종의 정체성을 갖다 말하죠. 종의 인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내가 한 일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냐.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유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은 경우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 주신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두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로? 영생으로 상을 주고 불의를 쫓고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노와 분, 그죠? 대가로 그런 대가가 있겠다. 여기서 상을 준다는 것, 그 상은 영생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외모는 뭐죠? 사람이 생긴 겉모습을 외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외모는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행위를 외모로 합니다. 외모가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행위들을 외모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준다 하시고 난 후에 11절에서 그 행함 나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죠. 뭐 논리가 안 맞죠. 행한대로 상주고 행한대로 갚는다 그러는데 갑자기 행한 거 안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임을 알아야 되겠죠. 선악관을 먹고 성하게 구조하려 있는 인간들이 정의하는 선이라는 것은 항상 도덕과 윤리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을 그것 안에 항상 인간들은 정의하려 들어요. 그 틀 안에서 합당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상정해놓은 선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을 하나님만 선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선이니까. 로마서 3장 12절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아무리 우리 눈에 착한 행동을 해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정해놓은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수만 의이고 선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것만 보다 선이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 전까지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에서 영생이라는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 우리 중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선 안에 거하는 그 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행실. 그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삶, 그것을 참아내고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참고 선을 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고 선을 행하신 그 행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광 종기 썩지 아니한다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누구한테 쓰이는 헬라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께만 쓰이는 헬라어예요.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은 예수께만 있어요. 그 예수만을 구하는 자,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료된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들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상으로 이미 받은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이신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쉬운 말로 예수라는 의의를 붙잡지 않고 안 믿는 자들은 당을 짓게 돼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힘을 구하고 그것들로 차별을 낳게 만들고 차별이 생긴 그 안에서 당을 짓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올라가려 드려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율법 지키고 도덕 윤리적인 착한 일을 쌓아서 그것을 의로 사는 앞에 당당하게 수령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 그래서 건축자들이라고. 선을 행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이 집을 지어가는 이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뚫고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헛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 되고자 하는 당을 짓는 것들을 부숴버리시죠. 사실 지금 교회들이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다 내 나라를 여기고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된 것임을 아직 여전히 소망합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에서 내가 더 이 역사 가운데 죽고 망하고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이 선한 일임을 여러분 아직 여전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옳은 행실, 즉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옳은 행위로 나아가는 자가 영생이고 내 행위로 나가는 자가 영벌인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을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 행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정확하게 설명되죠? 옳은 행실대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그러는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세마포 옷이래요.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이에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옳은 입고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옷은 내 힘과 노력으로 입혀진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은혜로 선물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으로 요구할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1절 28절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그 의의, 성경은 그 의의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는데 상급을 넣나요? 23절. 23절. 23절 못 적어 있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우리 화목해 하잖아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화목제물이 됐어요. 예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지고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 그러죠. 자랑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은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은 곧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이 의롭다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의롭다 됐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께 상달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입은 후부터 인생을 예수께 차압당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가 머리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지체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체들. 여러분이 다 지체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분은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입, 어떤 분은 다른 것도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저 팔보다 제 손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상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체들이 이 다리보다 내가 팔이 더 많이 일한 것 같아, 코보다 눈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그게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지체라는 것은 이제 머리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4등 상급론? 제보다 제가 더 상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혜에는 차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저랑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받기 드릴 것이 찬송하시겠습니다.